오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다 결과를 보더니만 좀뭐 만족해하는 그런 아,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이지성 선수 서브. 막 이쯤 서브를 넣는 이지성 선수는 아마 누나도 지금 운동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형제, 자매, 뭐 예, 많이 남매 합니다. 예. 테니스를 많이 하네요. 그만큼 테니스가 인기 종목이 된 그럼요. 거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57 바볼라 전국 남녀 중고 테니스 대회 남자 중등부 단체전 준결승 경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기만 해설위원이 하시고요. 캐스터는 박원식입니다. 지금 첫 경기 초반인데 그렇죠. 빨리 끝나고 결정되기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지성 선수 크로스로 성공시켰어요. 30-15. 그 네. 회장의 시합입니다. 네, 5단 일복이요. 볼트, 서티올에 이지성 선수 서브 넣고 있습니다. 네트에 걸려서 네, 이지성 40-30. 선수들이 공을 좀 치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럼요. 굉장히 저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저런 부분이 연습 게임 할 때부터 저런 게 습관이 좀 돼야 되거든요. 네. 나오시죠. 네. 첫 게임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길지요? 있네요. 네. 네. 듀스, 이지성. 김연성 선수가 처음으로 어드밴티지 리시브 기회를 잡았습니다. 브레이크할 기회인데요. 중학생들이 좀 어려 보입니다. 굉장히. 첫 서브 폴트. 또 더블 크로스가 폴트죠. 네. 조금 아쉽네요. 이지성 선수. 첫 게임을 브레이크 당해서 1대0. 김연성 선수가 리드한 가운데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엔드 체인지 때 시간을 거의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옵니다. 물만 먹고 가볍게 지금 네. 나오고 있죠. 대전중학교 김현성 선수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웃이죠? 네. 네. 서브를 놓고 이렇게 랠리를 하다가 마무리를 져야지 자기 서브가 완성이 그럼요. 되는데요. 그렇죠. 네. 뭐 서브 그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이어지는 랠리까지 네.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더 좋지요. 대전중학교 그럼 A팀, B팀 이렇게 있다고 네, 보시죠? 네, 선수층이 네. 좀 많은 걸로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포핸드가 각도가 굉장히 높네요. 네. 김명수 선수. 이 대전 충남권에서 잘하는 학교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뭐 전에 그 대전고등학교가 유진선 선수가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대전고등학교 출신 유진선 네. 선수가 있고 윤기만 선생님도 대전고등학교 나오셨죠? 예, 저도 뭐 거기를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뭐 충남여고도 명문이었고요. 네. 당진시청 팀도 지금 당진시청 지금 뭐 건수로 소속돼 있는 네. 당진시청도. 대학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아, 네. 네, 순천향대학교 있고. 굉장히 강자들이 많이 모였네요. 예, 예, 뭐 천안중앙고, 천안개광중학교, 네. 뭐 충남여중, 뭐 충남여고 오래된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에 좀 적합한 지역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면서 공을 끝까지 보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지리적으로도 어딜 가더라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이 아니니까. 네. 네. 보통 경기도 경북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선수층이 조금 네, 많지요. 대전 충남도 네, 굉장히 강점이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서브 포인트가 나왔죠? 네. 40-15. 김현선 선수 서비스 게임을 잘 네,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선 선수가 대전중학교 뭐 이렇게 주춧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앞으로 뭐 전망이 있는 선수예요. 네. 뭐 서브 신장도 그렇고 네. 아웃 게임. 김현선 선수 서브 게임을 지켜서 2-0이 됐습니다. 러브 15. 경기 초반에 2-0, 3-0으로 벌어지면 사실 만회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쉽지는 않지요. 네. 더군다나 그 이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네. 김현선 선수의 기량은 본인이 뭐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좀 더 바짝 붙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아웃. 그렇죠. 아웃인가요? 네. 아, 아 세이브로 됐습니다. 네. 굉장히 코너도 좋았고요. 네. 어, 전에 보던 이지성 선수 오늘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한 거 보여지거든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 선수가 네 번째 단식 주자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대전중학교 입장에서는 봄에 안동중학교한테 패배를 했는데도 네 번째 단식에 넣은 이유가 아, 이런 이제 경기 지금 방식이 네. 네 단식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은 아, 큰 오더에 대한 네, 오더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덜 하거든요. 빨리 이겨주는 네, 게 도움이 되는 네, 거군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순서대로 단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오더에 좀 있는데 네 단식을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더에 대한 좀 그런 게 좀 네. 들어갈 수는 있죠. 30-15 이지성 볼트 더블 볼트죠. 2번 코트의 경기는 지금 안동중학교가 이긴 걸로 이겼습니다. 예, 예. 네. 이긴 걸로 나와 있고요. 네. 첫 번째 일단 1대0으로 지금 이기고 네. 지금 다음 세 단식이 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이 네. 되는 중입니다. 서티올 네. 에이스로 판명이 났고요. 네. 어드밴티지 김현성 대전중학교 아웃 네 3대0으로 김현성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트 소식 좀 한번 전해주시죠. 예, 지금 네. 뭐 두 개의 단식이 끝났는데 네. 두 개의 단식은 안동중학교가 지금 이긴 걸로 지금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4번 코트에서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네, 진행되고 있죠? 있습니다. 그 안동중학교. 경기에서 안동중학교가 이기게 되면 이 지금 이지성, 김현성 선수 경기는 중단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중단될 네. 수가 있죠. 의외네요. 안동중학교가 예. 일방적으로 게임을 풀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뭐 대전중학교 선생님께서 오다 보고 잘 나왔다고 얘기는 했는데 예. 네. 뭐 나머지 목은 선수들이 해주는 목인데 네. 여자 중등부 또 단체전 또 2번 코트로 들어왔네요. 네. 이제 김현성 선수는 다른 코트 경기를 보고 있죠. 그렇죠. 아마 궁금하지요. 본인이 3대0. 네.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뭐 필요하고요. 지금 4번 코트의 스코어도 네. 안동중학교가 좀 이기는 걸로 지금 저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네.
지금 7대2 뭐 이렇게 스코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김연선 선수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지금 경기를 좀할듯말듯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번 코트에 네. 안동중이 7대2로 지금 이게 리드하고 스코어 있죠? 리드로 좀 네. 보여주거든요. 네. 김연선 선수 마음이 네, 뭐 복잡할 것 일단 뭐 같습니다. 김연선 선수 입장에서는 네. 아직 저 4번 코트가 경기가 진행 중이니까 본인의 게임에서 충실할 필요는 있어요. 집중할 필요도 그렇죠? 있고요. 네. 선수들은 얼굴 표정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그럼요. 뭐 희노애락이 바로 네. 표시가 되니까. 러브 썰이죠? 네. 러브포트입니다. 네, 러브포리. 어, 아, 쉽죠. 네, 네. 1540. 네. 네, 서브 포인트 노드 서브 30-40. 김용 선수가 다른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는지 지금 플레이가 파인 플레이나 그쵸. 자꾸 신경이 그쪽에 지금 네, 가 있는 것 같아요. 빠른 플레이를 안 하고 네.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네. 드롭샷도 놓고, 뭐 스트로크도 하고. 듀스. 아, 4번 코트 그게 경기가 끝난 걸로 끝났어. 보여지지요? 네, 대전 네. 안동중학교가 3대 0으로 대전중학교를 단체전에서 이기면서 결승에 남자 중등부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는 3대 0으로 김연성 선수가 리드한 가운데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보통은 코트를 좀 바꿔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텐데 또 소식이 전해지는군요. 그럼요. 네. 금방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동중학교는 결승에 오른 안동중학교는 또 다른 또두 팀과 그렇죠. 승자와 또 내일 되겠는데요. 모레 또 경기가 진행이 네. 되죠. 보통 개인전, 단체전을 하고 하루 쉬고 또 단체전 또 그렇죠. 이어지는 거죠. 네. 네. 아마 이제 1번 코트에서는 뭐 다음 11시 반으로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남고부 서인천고하고 서울고등학교. 서울고 복식 인제 2대2에서 복식이 마지막 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결승 진출을 그렇죠.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잠시 후에 남자 고등부 단체전 서울고등학교 서인천고, 서인천고와 서울고등학교 마지막 복식 경기.